옛날에 세 자매를 둔 사람이 있었어요. 세 자매는 모두 예뻤지만 그들은 제각기 한 가지씩 결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큰 딸은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딸은 훔치는 버릇이 있었고, 셋째 딸은 험담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편 아들 삼형제를 둔 부자가 있었는데, 셋 딸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청해왔어요. 세 자매의 아버지는 자기 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을 그대로 말하자, 부자는 그런 점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고쳐야겠다고 장담했어요. 이렇게 하여 세 자매는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첫째 며느리에게 여러 명의 하녀들을 고용해 주었고,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둘째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에 열쇠를 주어 무엇이든 갖도록 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을 헛뜯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같이 오늘은 험담할 것이 없냐고 물었어요. 어느 날, 친정 아버지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사돈집을 찾아갔어요. 큰 딸은 얼마든지 게으름을 피울 수 있어서 즐겁다고 말했고,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녀 관계를 꼬치꼬치 묻기 때문에 귀찮다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는 자기 셋째 딸의 말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욕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교훈은? 좋은 습관을 만들자였어요. 와. 안녕. 맞다. 그리고요, 저는 이 해결 방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고쳐야 되는데 지금 더 하게 해주게 냅두니까 뭔가 더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 해결 방법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바이바이.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